안녕하세요. 로맘이에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과 겨울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가 너무 건조할 때 어떤 연고를 바르면 좋을지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첫째 로아를 임신했을 때 제 피부 타입이 원래 건조하지 않은데 가을이 되니까 다리가 너무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너무 간지러워서 긁는 걸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긁고 드라이기로도 해보고 또 얼음찜질도 해보다가 결국에는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다 스크래치가 나서 산부인과에 가서 소양증 진단을 받고 피부 연고제를 처방받아서 발랐었어요. 그리고 나서 로아가 태어났는데 저희 아기 피부도 평상시에는 건조하거나 그런 피부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쯤 되니까 아기가 다리를 제가 임신했을 때처럼 엄청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리에 또 상처가 생기고 피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그때 임신했을 때 간지러웠던 게 첫째 우리 아기한테도 가는 건가 싶은 마음도 들고 해서 아토피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진짜 다 했죠. 좋다는 제품을 수소문해가지고 막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시중에 많이 판매하는 아토엠비라던가 천연 오일도 발라주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는데도 아기 피부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제품을 찾다가 제가 발견한 제품이 아쿠아포라는 제품이에요. 목욕이 끝난 후에 수딩젤이랑 아토엠비나 또는 타사의 브랜드 어떤 것이든 뭐 로션이랑 수분크림을 다 발라주고 나서 잠 자기 전에 많이 긁는 부분에 아쿠아포라는 연고를 발라줬거든요. 크림의 재질이 바세린처럼 꾸덕꾸덕한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발라주면서도 아 이거 너무 끈적한 거 아니야 했는데 바르고 조금 있으면 그 끈적함이 사라지더라고요. 밤에 그 심한 간지러운 부분에 바르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정말 몰라보게 피부가 괜찮아진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긁는 것도 훨씬 덜해지고 진짜 효과가 좋아서 엄청 깜짝 놀랐어요. 베이비 오인먼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게 성인이 바르는 아쿠아포도 있는데 베이비 것도 따로 나오니까 확인하셔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성분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극강 건조한 아기 피부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아쿠아포라는 제품을 꼭 한번 써보세요. 아, 그리고 이런 건조한 날씨에 제가 드리는 한 가지 팁이 더 있다면 호주에서 유명한 포포 크림이라고 있어요. 그게 아마 파파야 성분으로 된 크림인데 그것도 약간 꾸덕꾸덕한 크림인데 뒷면에 설명을 보면 뭐 벌레 물렸을 때라던가 화상을 입었을 때라던가 쓸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은데 건조한 곳에 바르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냥 피부도 괜찮지만 특히 립밤 대용으로 그 작게 나오는 포포크림 사서 쓰시면 진짜 다음날 입술이 굉장히 반짝반짝해지고 건조한 게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포포크림 자기 전에 한 번씩 바르고 주무시면 그 다음날 아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입술이 굉장히 촉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 포포크림 추천입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